진중권 교수가 한 달 전쯤에 김건희 여사와 57분 동안 직접 통화했다라면서 그 내용을 어제 공개했죠. 이게 좀 파장이 있는데 김 여사가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고 했다. 이런 내용에 이어서 추가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한테 화를 냈다고 말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은 정반대죠.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의 당시 위원장에게 화를 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는 반대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대통령한테 화를 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진중권 교수의 이 얘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방점 자체를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들어왔던 얘기는 대통령께서 경로했다 혹은 예.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압박을 넣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사의 내용은 그 진중권 교수하고 얘기는 오히려 대등한 관계로 대통령과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면 오히려 역으로 더 문제제기를 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중립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 두 사람의 틈 사이에서 김건희 여사가 두 사람을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 조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실제로 사과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나의 마음이었는데 너무 대통령 측근에 있는 분들이 사과를 말렸기 때문에 네. 못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거듭 체크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서는 오히려 누가 더 화를 냈다라기보다는 두 사람의 사이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더 호전시키려고 본인은 많이 노력을 했고 사과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진중권 교수가 그 마지막이 중요해요. 예. 종합적으로 자기도 봤을 때는 처음에는 여사께서 사과의 의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까면 깔수록 실제로 보면 의중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호대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 교수는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뭔가 김 여사가 본인한테 했던 말은 나는 사과할 의향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렸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떤 의도를 갖고 나한테 접근했던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진 교수 얘기. 너무 나쁜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죠. 그 사람의 마음이나 뭐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김건희 여사께서도 두 갈래의 그 생각 속에서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사과를 하겠다는 진심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편에는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또 한편에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이제 한쪽에서 들으니까 그런 고민도 했을 수 있겠다라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예.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이 와중에서 이제 느낀 것은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교수하고 57분 동안 통화를 했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무슨 역술인 누구 얘기만 듣고 뭘 다 한다, 결정한다. 그리고 뭐 극우 유튜버들 얘기에 거기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데 예? 사실 진중권 교수는 말하자면 이제 상대 진영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가운데쯤에 있는 좀 균형을 가지고라도 생각할 수 있는 네. 사람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의견을 구하고 했다는 것 자체는 그거 자체는 너무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광범위한 의견을 듣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